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사라입니다. 오늘의 롤 그것이 알고 싶다 주제는 여자 챔피언 스킨 순위 탑10입니다. 예쁜 여자 챔피언 스킨 첫 번째, 전투토끼 리븐입니다. 모든 리븐의 스킨들 중에서 평캔과 무빙이 가장 부드럽다고 평가받는 스킨입니다. 외형이 이쁜 건 물론이고 체감도 제일 가벼우면서 날렵하죠. 실수로 사용됐다고 하지만 페이커님이 사용한 유일한 스킨이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라인별로 마련된 초보자형 세트 상품 중 하나인 탑 스타터팩에 포함되는 스킨으로 이름과 다르게 초보자가 아니어도 구매할 수 있고 5개 라인 모두 중첩하여 구매할 수 있는데 해당 세트를 구매할 시 이 스킨 하나의 값보다 싼 650RP에 팔고 있어 가성비 스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쁜 여자 챔피언 스킨 두 번째, 불의 축제 이블린입니다. 8.9 버전에서 공개된 이블린의 신스킨으로 불의 축제 역캐 스킨답게 한야의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시브가 발동하면 일본풍의 피리 소리가 나고 패시브 발동 시 악마폼의 모습은 사자를 닮은 붉은 얼굴의 악마죠. 귀한 모션은 붉은 구체에 매달려 묘기를 부린 뒤 구체 위에 걸터앉아 손키스를 날립니다. 리워크 후 첫 스킨이기도 하고 일러스트가 예쁘며 인게임도 예뻐서 가성비 좋은 스킨이라는 평이 대다수입니다. 일러스트에 그려진 이블린이 잡고 있는 손은 불의 축제 트위스티드 페이트라는 손이라는 설이 있지만 실제로 비교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예쁜 여자 챔피언 스킨 세 번째는 피자 배달원 11위입니다. 2018년 만우절 스킨으로 함께 나온 꽃기호와 컨셉을 공유하는 스킨으로 이 스킨은 2013년에 한 팬이 제작한 커스텀 스킨으로부터 출발한 당시 아이디어가 라이엇에게 채택되어 데모까지 제작된 스킨으로 참신한 컨셉과 퀄리티가 뛰어난 일러스트 덕분에 유저들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부메랑 검을 시전하면 들고 있던 피자를 통째로 던지며 던진 피자가 돌아오면 피자의 토핑이 달라집니다. 여담으로 나오는 피자 중 파인애플과 베이컨을 올린 형태가 있어서 하와이안 피자에 대한 밈성 논란이 있었죠. 튕기는 부메랑은 피자 조각으로 변하고 주문 방어막은 색이 갈색으로 변하며 버섯이나 올리브 같은 피자 토핑 파티클이 추가됩니다. 예쁜 여자 챔피언 스킨 네 번째, 불멸의 영웅 이렐리아입니다. 일러스트부터 인게임까지 예쁜 스킨으로 8.17 버전에서 추가된 스킨입니다. 이렐리아가 리런치 업데이트를 받고 나오는 첫 스킨이며 첫 서사급 스킨이기도 했죠. 역시나 중국의 신협소설 유행을 바탕으로 제작된 스킨 중 하나로 그리스 로마 신화와 짬뽕된 퓨전 스타일 선녀를 기반으로 제작됐다고 하네요. 조종사 이렐리아나 리워크 이전 이렐리아 일러스트 등의 경우에서 보이듯 지나치게 어려 보이는 것만 제외하면 오히려 오리지널 이렐리아와 가까운 이미지입니다. IG 스킨이 나오기 전까지 이렐리아 스킨 중 유일하게 다리가 노출된 스킨이기도 했죠. 예쁜 여자 챔피언 스킨 다섯 번째, 별수호자 아리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최초로 평행 세계관과 세부 설정을 갖는 별수호자 스킨 중 두 번째 전설급 스킨으로 아리의 스킨 중에선 첫 번째 전설급 스킨입니다. 여우 구슬이 도도라는 마스코트가 되며 징크스와는 다르게 아리의 대사 중에 도도의 음성도 따로 존재하죠. 스킬에 별 효과가 추가되는데 다른 스킨들에 비해 너무 화려해서 상대가 대응하기 쉽다는 평가가 있지만 스킨 자체는 정말 예쁘게 뽑혔습니다. 귀한 모션은 럭스처럼 세일러문을 패러디한 변신이고 아리 춤의 특징인 한국 아이돌 춤이 이 스킨에도 적용되었죠.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 소녀와 트와이스의 치얼업, 시그널의 포인트 안무를 혼합한 것 같습니다. 예쁜 여자 챔피언 스킨 여섯 번째, 악의 여단 자이라 프레스티지 에디션입니다. 용소환사 자이라 이후 무려 3년 만에 받은 자이라의 스킨으로 덩굴들을 끝이 낫같은 새 부리처럼 변하며 Q식물은 부리가 짧은 까마귀로 E식물은 부리가 뾰족하고 긴 까마귀처럼 변했습니다.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보랏빛 꽃이 피어나고 사운드는 불길하고 기이한 소리로 바뀌었죠. 스킨 자체가 다른 악의 여단 스킨과 달리 역동적이며 어려 보여서인지 예쁘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머리 스타일이 아리아나 그란데를 닮았다는 평과 전체적인 컨셉은 발레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백조의 호수의 오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것으로 보이네요. 때문에 식물들은 흑조같이 검은 깃털의 조류로 바뀌고 하체에 흑조처럼 검은 깃털이 달려있습니다. 예쁜 여자 챔피언 스킨 7번째, 원소술사 럭스입니다. 별수호자 럭스 항목에서도 언급되었던 유출 스킨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럭스의 초월급 스킨으로 모티브는 도타2의 원소술사입니다. 초월 스킨답게 여러가지 폼으로 변신이 가능하며 스킨 외형과 스킬 이펙트 등 전부 역대급으로 뽑혀 출시된 지 시간이 조금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역대급 스킨으로 평가받는 스킨 중 하나입니다. 예쁜 여자 스킨 8번째, 수영장 파티 케이틀린입니다. 총이 물총으로 바뀌고 요들잡이 덫에 들어가는 컵케이크가 빙수로 변경되며 여러 시각 및 청각 효과가 물총을 쏘는 것처럼 바뀌는 스킨으로 수영장 파티 스킨이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비키니 스킨을 기대했는데 케이틀린이 처음으로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쁜 여자 챔피언 스킨 9번째, 트루 데미지 세나 프레스티지 에디션입니다.
트루 데미지 키아나 프레스티지와 마찬가지로 루이비통과 합작하여 제작된 스킨입니다. 평가는 굉장히 좋은데 기본 트루 데미지 스킨은 호불호가 많이 갈렸지만 프레스티지는 호불호가 없는 편이며 지금까지 제작된 프레스티지 스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퀄리티가 훨씬 좋고 멋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의 프레스티지는 이펙트도 별로 바뀌지 않는 그냥 금색 크로마 토큰이나 포인트만 비싸게 받고 파는 느낌이었다면 이 스킨은 정말 프레스티지로서의 이름값을 한다는 평이 많죠. 또한 이전에 나온 키아나 프레스티지는 이게 루이비통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스킨은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스킬 이펙트에도 루이비통 로고와 심볼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눈에 띄게 들어가 확실히 명품이라는 티가 납니다. 예쁜 여자 챔피언 스킨 마지막은 이터늄 렉사이입니다. 다들 흠칫하셨겠지만 놀랍게도 렉사이는 암컷입니다. 사실 이 스킨 자체가 외형의 퀄리티, 사운드, 스킬 이펙트 등 모든 게 정말 잘 뽑혀서 그냥 한번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